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야, 이렇게 조촐하게 해보긴 나는 또 좀 처음인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것도 좀 괜찮죠. 아, 나는 원래 단독 취업 받는 거 좋아해서 앞으로 스케줄표를 보고 주로 이런 때만 노려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야구 모자는 깜신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아, 맞습니다. 예. 어찌나 부럽든지 모자 쓰니까 깜신이 네. 좀 젊어 보이고 네. 뭔가 힙해 보이고 그래서. 네. 근데 왜 그렇죠. 노형은 힙해 보이지 않을까? 저걸 카메라 좀 꺼주. 오늘의 주제. 와, 이거 나의사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될 줄이야. 그렇죠.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주제는 써니 아이디어입니까?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해서 야. 언제까지 줘야 되며 얼마나 줘야 하는가. 그렇죠. 이게 의사가 답할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내가 어느 논문에서도 본 적은 없어요. 몇 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면 네. 어떻게 시키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를 본 적은 없는데 본 적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네. 이거는 오로지 오늘 노피셜 노피셜 노형 피셜로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면 나만 묻고 가겠다는 그렇죠. 본 회사의 편집 방향과는 뭐 이런 얘기 자막이 나오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아이들 뭐 지금 유치원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이런 부모들이 되게 수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용돈에 대해서는 되게 작은 부분? 일 수도 있거든요. 더 수많은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한 이제 1년쯤 지나고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한 뒤에는 얘네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머니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때서야 되게 소소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써니는? 용돈을 부모님한테 처음 받아본 게 언제였던지? 기억나세요? 두 분은? 안 나실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네. 용돈을 안 받고 컸어요. 그냥 언제나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 저도 사실은 거의 그거에 가까운데 그런 건 아빠 구두를 딱 500원 받고 아빠 흰머리 뽑아주고 뭐 한 개당 10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흰머리가 되게 많으셨나 봐요. 없었던 거죠. 용돈 안 주실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는 제가 뭔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던 제일 오래된 기억은 그 세뱃돈. 아, 맞다. 세뱃돈. 세뱃돈을 부모님은 안 주는데 어디 친척 어른들이. 아, 맞아요. 주잖아. 오랜만에 오신 명절이나 이럴 때 오신 명절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 진짜 용돈다운 용돈은 몇 살 때 처음 받았는지 기억이 없는데. 네.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용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서 외국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데서 제일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는 허드렛일을 초월하 그러죠. 허드렛일을 하게 하고 주라는 거거든요. 뭐라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용돈을 그냥 뭐 한 얘 생활비를 일주일에 얼마씩 줘라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얘가 그 돈을 받기 위한 상응되는 일을 하고 노동의 거기에 대가로. 대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그런 게 사실 나도 아까 고백했지만 그렇죠. 이제 금지 옥엽 자식이니까 넌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 지금 허드렛일 초어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갑자기 문득 용돈은 영어로는 뭐라 그러나 궁금해가지고 네. 방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뭐예요? 포켓머니군요. 아, 주머니돈. 머니. 주머니돈, 쌈짓돈. 자,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그 용돈을 줘야 하나라는 질문은 오히려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뭐 사실은 의미가 크지 않은 게 왜냐면 일단 돈의 그 가치를 카운트할 수 있으려면 수 개념이 생겨야 되고 이 수 개념이 밖에서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의 재화와의 교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나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가 보통 수를 셀 수 있고만 해도 보통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나 입학 무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격적인 용돈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기념으로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빨라가지고 유치원생들도 뭔가 이렇게
허드렛일 하고 구두 닦고 돈 주세요 해갖고 가지고 뭐 이런 거 애들 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 기준으로서 연을 나이를 얘기하지 않고 그 기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적절한 때다. 그 그냥 주는 거는 하여튼 별 의미 없고. 아 저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하면서 키우질 못했는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임상 의사로서 경험을 이렇게 해가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거나 최소화하거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어린 아이들한테 시킬 만한 허드렛 일은 뭐가 제일 좋을까? 아 진짜 아빠 구둑 닦기, 뭐 신발 설거지 이런 건 어렵잖아. 설거지 같은 건 어렵죠. 깰 수 있으니까. 빨래도 어렵고. 그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화분에 물 주기 이런 거 괜찮겠다. 되죠. 그리고 이제 밥 물고기 네. 밥 주기. 이를테면은 빨래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건조대 널기 같은 거를 얘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좀 시킨다든지. 아 요새 뭐 건조기가 것들. 있으니까 이제 꺼내는 거. 건조기가 어느 집에나 그렇게 많아요? 아, 나도 건조기 생각했는데 그렇게 건조기가 보급돼 있나? 아, 네. 건조기가 있으면 이제 꺼내는 걸 시킨다거나. 네, 꺼내서. 네. 자, 그러면 허드렛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줄 때 얼마를 줘야 돼요? 얼마를 주는지도 문제지만 뭐라고 말하면서 주느냐는 거야. 뭐라 이거 신성한 너의 노동의 대가란다. 그것도 웃기고. 그런가? 걔한테 뭔가 간식 주듯이 뭔가 이렇게 옛다 이러고는 뭐 하나 하면 500원 막 이렇게 던져주기도 그렇고 뭔가 근사한 말을 하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근사한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얘기는 하기 전에 네가 이런 일들을 집안일을 해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엄마가 돈을 얼마를 줄 거야. 어때? 아, 오케이. 아, 네. 합의를 해야 되는 계약이죠, 계약. 아. 오, 네. 구두 계약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애가 일을 생각보다 못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안 줘. 그러면 되게 큰일 나는 거죠. 아, 계약을 했으면 돈을 주고 계약을 갱신해야죠. 네. 한 2주나 4주 후에 해봤더니 네 능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차감하고. 얼마 주는 게 좋은지는 뭐. 뭐 그거는 가정의 경제 규모나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물건들의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을 얻기 위해서 얘가 이 얼마나 지연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모님의 계산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 정도를 제가 간절히 갖고 싶어하니 저거는 한 달을 미루게도 되겠다. 그럼 얘가 한 달 동안 그 일을 모아서 살 거고. 예. 네. 뭐 지금 과자 같은 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그걸 한 달은 못 기다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되게 해야죠.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한 5만 원짜리 물건 되게 갖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냥 막 퍽 사줄 수도 있지만 얘한테 너 이거는 엄마가 사줄 수 없어. 네가 용돈을 모아서 사.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아빠 구두를 닦으면 한 번에 뭐 1,000원씩 줄게. 네, 네. 그래가지고는 신발장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50번을 일을 시킨 다음에 결국 그거를 사주는 이런 방식이 좋다. 그렇죠. 그런 방식이 훨씬 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모가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이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사주면 야박하지. 네. 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도 네. 사주고 생일 선물도 주지만 또 그 외 다른 제가 아이 입장에서 중간중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그런 다 사줄 순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한 대가 뭔가 기여를 가족을 위해서 기여한 우리 집을 위해서 기여한 대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철수 엄마는 그냥 사주던데 왜 엄마는 날 보고 구두를 닦으래?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게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이미 이 돈을 그냥 꽁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머리가 굵어진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 외에도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찬스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별로 네,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전 허드렛 일의 범위가 약간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 방을 청소하는 아니에요. 거.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이 일이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돼. 신발 정리는 되잖아요. 누구든 그렇죠. 신발장은 쓰니까 빨래통을 세탁기로 갖고 오는 거 이건 엄마의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한 노력에 도와줌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네요. 개똥 치우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네요. 미국 같으면 아주 전형적인 게 이제 잔디 깎는 거. 애들 큰 다음에 이게 되게 미국의 전형적인 집 앞에 작은 마당들이 있잖아요. 그건 좀 큰 아이들일 때. 그렇죠. 그 기계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통 세뱃돈들을 받으면 아 그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 아 부모님들이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 이러고 횡령을 하죠. 가져간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한테 그냥 줘야 돼요? 아니면은 보관해 준다고 뺏어도 됩니까? 돌려받으신 적은 있나요? 없어. 없어. 이 방송을 듣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드리지 말아라. 돌아오기 어렵다. 하는 거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그 돈들을 모아서 통장에 넣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하고 이게 왜 어렵냐면 아이들은 그 세뱃돈이나 누가 이제 어른이 오셔서 주시는 그 용돈, 예, 그거를 껌떡. 자기 돈이라고 딱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한테 쓰라고 준 돈이긴 한데 그게 자기 돈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을 준 것이냐 사용권을 준 것이냐 네, 뭐 이런 논쟁들이 이제 부모님 사이에 아이와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부모님께 그런 거야. 아, 너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널 위해 쓰라고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아, 그렇죠. 근데 그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을 네가 이제 사용할 권리는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랑 의논하는 것은 해야 돼. 예. 그래서 그게 써도 되니까 부모가 여기다 써라고는 하지 않지만 음흠. 여기다 쓰는 건 옳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님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부모님 지갑 속에 보관하지 말고 아이 예.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예. 보관하는 예. 게 좋겠다. 예. 좋네요. 네. 그거는 되게 아이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어. 네. 이게 네 여기 써 여기 들어와 있어. 엄마 엄마가 몰래 이렇게 한번 뺏쓰고 막 이런 건. 아 이제 그럼 이제 근데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통장을 확인하는 걸 제 주변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통장에는 찍혀있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이미 뺐어 엄마가. 통장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통장 분실하고. 아 이걸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12금으로 처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은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정기적으로 드는 용돈이 필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가 현실적으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의 액수가 얘가 나가서 기본적인 생활하면서 쓰는 돈의 액수를 많이 초과할 때는 그만큼을 줘야죠. 기초생활비를. 기초생활비. 네. 그렇죠. 얘가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뭐 요즘 급식이 나오지만 뭐 간식을 먹고 하는 비용 얼마 이런 것들을 이제 책정해서 저는 그만큼의 돈을 기본 용돈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부모님들 보통 용돈 이렇게 주고 그 용돈에서 뭔가 창고서까지 사야 되고 막 이런 건 용돈의 개념이 아닌 거죠? 아, 제가 한번 그 우연히 미국의 대학생의 그 이 등록금 고지서를 네.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등록금 그 이제 내역에 교통비랑 책값도 다 포함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돈이라고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주셔야 되는 예, 용돈의 범위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된다. 옷은? 네. 신발은? 아 그게 이제 허드렛에서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신발하고 옷의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 옷을 사고 싶진 않거든요. 그 옷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싶은 거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런 모자라든지 뭐 이런 스웨터 이런 거 사고 싶은 거는. 자전거 어떻습니까? 자전거. 자전거를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자전거를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용돈 모아서 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비싸니까.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얘가 뭐냐면은 그 1:1 매칭 펀드를 만드시더라고요. 어? 네가 50%를 하면 아, 네가 모으는 돈만큼 아빠가 엄마가 펀딩할게. 네, 그래서 그러면 5:5로 가자. 괜찮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럼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건 이제 좀 큰 아이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건 사실 갈등의 요소가 되잖아요. 몇 살짜리가? 중딩이? 초딩이? 초딩은 안 될 것 같고 네, 중3부터 고딩까지? 네. 지금 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연령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 그 관계 법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 저분이 참 변호사는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들은 말로는 중학생은 참 할 게 없고 고1을 넘어가면 이제 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원하시지도 않고 하지만 이런 어떤 그 교육이나 그런 뭐 인성까지 들먹이면 너무 좀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하겠다면 시키는 게 좋아요. 애들이 자기 돈으로 돈 벌고 사회에 나가서 돈 벌어보면 이 돈의 가치를 아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 그래. 예. 사실 그러니까 요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 부모님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거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래 네. 그쪽에서도 이렇게 뭐라 채용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도 우리가 동의해서 해야 되라는 거를 아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실질적으로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는 난 고깃집 가서 석쇠 굽고 뭐 이런 거 할래. 근데 아 그다 그런 건 험해서 안 돼.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충돌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 자, 액수를 한번 정해봐 주시죠. 어차피 뭐 노형 피셜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이다. 10살. 10살이다. 한 달에 얼마쯤 주면 아 이건 근데 딱 정의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아, 한,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등하교에 돈을 안 쓴다고 가정을 하죠. 걸어서 통학하든 뭐 어떤 다른 뭐 통로로 한다면은 저는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얘가 일을 해서 허드렛일에서 하는 용돈 안에서 지금 싫어요 네. 버튼이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아이들이 누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쪽은 뭐. 네, 제가 최근 이 아이템 때문에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 그 정확한 연령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미취학이거나 취학을 바로 앞둔 아니면 취학을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여자 어린이 유튜버였는데 일주일 용돈이 5천 원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컨텐츠 제목이 뭐냐면 용돈 5천 원 탕진하기, 탕진잼 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걸 고려했을 때 5학년이면 얼마쯤 적당할까요? 그러면 이제 5학년쯤 되면은 이제 애들이 학교길에 들러서 뭐 이렇게 뭘, 그쵸, 먹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어디를 좀 놀러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비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학년쯤 되면은 한 일주일 기준으로 쳤을 때 한 15,000원? 15,000원. 예. 일주일에 15,000원. 예. 한 달에 6만 원 정도 내외. 그 정도는 5학년도 요즘은 필요하다. 네, 뭐 저는 그렇게. 근데 과자 한 봉지에 막 1,500원, 2,000원 하고. 그러면은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건 본인 선택이죠. BTS 굿즈를 산다거나 이런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돈을 매일매일 떡볶이를 2,000원씩 사 먹으면서 쭉 쓸 건지 모아서 BTS 새 앨범을 시리즈별로 살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액수가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만 원 정도. 3학년은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5학년이 이게 되니까 아이들이 활동 반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은 어쨌건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 내에서만 행동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고. 4학년 때부터 주는 겁니까? 3학년은 빵이었는데 5학년은 6만 원이 된 걸 보니까 4학년 그러니까 3, 4학년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의 3, 4학년 교실을 보면 학년만 같지 애들은 막 천지 차이거든요. 그 때를 딱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4학년이나 5학년 무렵부터는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끼리 만나서 어디서 놀기 시작하는 게 생기면 그렇죠. 예, 부모가 데리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부터는 뭐 자 그럼 중학생은 중학생 그래도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2만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어디 가서 되잖아요.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거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푹푹 나가기 때문에 예, 게다가 밥 친구끼리 한번 먹으면은 무슨 이게 비용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놀러 나갈 때 교통비 이건 다 포함이에요. 그 용돈 그쵸, 못 쓰는 그 용돈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될 수 있게. 자 지금 저는 계속 한 달에 얼마냐고 묻는데 대답은 일주일에 얼마라고 대답하는 걸 보니까 매주 조금씩 주는 게 더 좋다는 뜻인가 봐요. 훨씬 낫죠. 왜냐하면은 그 한 달에 8만 원 주면은 일주일에 다 쓰거든요 탕진을. 그러면 나중에 그 3주는 그럼요. 그 가불과 가불을 하느냐 마느냐와 뭐 이런 거 너무 많은 딜이 생겨요. 그리고 부채 개념이 확실하게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해보고 실패했을 때 한 3, 4일 기다리면 다시 리뉴, 리셋할 수 있는 정도 인터벌이 좋아서 저는 주급 체계를 더 권합니다. 주급을 준다면 월요일 아침에 주는 거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주는 게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주로 애들이 돈 쓰면 모여서 놀면 주말에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월요일 아침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훈련을 위해서는. 네.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 주말에 재밌게 놀 거면 지금 아끼고 뭐 주말에 별 계획 없으면 요번에 뭐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말에 주면 일단 쓰고 보자. 그러니까. 그다음엔 남는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성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저는 월요일 아침이 근데 월요일 아침 바쁠 수 있잖아요. 일요일 저녁은 안 돼요? 그럼 되지. 아니 왜 그래 이 아저씨 지금. 아, 저 아저씨. 나랑 싸우자고? 뭐야 뭐야? 오늘 이거 스티브다스처럼 입고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 서툴러서. 그럼 만약에 어쨌든 탕진했어. 탕진잼에 빠져가지고 애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더 달라 그래. 그러면은 더 줘야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애 굶어? 뭐 굶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주는 돈의 그 비용 이제 급식이나 이런 거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게 들어갔는데 그 돈까지 다 썼다. 그럼 굶어야죠. 3일 굶어도 안 죽어요. 그렇죠. 네. 한 달을 굶으면 3주를 굶으면 내가 큰일 나지. 싫어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어린이들이. 네. 12세에 가려면 동그라미 해줘요. 네. 네. 이거 좋아요와 싫어요 숫자를 보면 부모들이 많이 보는지 아이들이 많이 보는지 알 수 있겠다. 그렇구나. 고등학생은요? 네. 고등학생은 근데 고등학생은 중학생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있어서. 짠데 주 2만 원은 왜 고등학생 되면 뭘 더 하는데? 아니 그래... 먹기라도 더 먹어. 아, 뭐라고요? 아 커피. 아니 그 담배는 안 피우는데. 그 사실은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는 아, 구조가 많아서 뭐 특별히 내가 느끼는 고등학생 때 돈을 더 쓰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이 먹는 시기긴 하잖아요, 그때가. 그렇다고 가서 2인분을 먹고 그러진 않아요. 어디 아니 그래도 하지? 보통 직장인도 연봉 협상이라는 거 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용돈이 동결이다 이러면은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신뢰나 이런 게 좀 깨지지 않겠습니까? 뭐 글쎄요, 만 원 나는... 정도 더 올리는 건 어때요? 일주일에 3만 원 어때? 3만 원. 아니 뭐 3만 원이 나쁘지는 하루에 않아요. 한 5천 원 정도만 쓰는 걸로. 네, 근데 주 7일이지만 주 6일째로. 하루 쉬니까. 하루 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모의 어떤 판단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절대적인 원칙은 아, 그렇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네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뭔가 책임감도 좀 더 기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너한테 상을 줄게라고 하고 주는 건 좋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대신 이 인상분은 네가 돈을 잘 못 쓰거나 부적절하게 쓴다고 생각할 시에는 회수. 중학교 수준으로 회수될 수 있다. 네, 이 정도 선으로 네, 하는 건 괜찮죠. 그 애가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 뭔가 하여튼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 원래 주던 용돈을 갑자기 이번 주에는 너 절반밖에 못 주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용돈 삭감. 오, 마음 아파. 근데 그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제한적으로 늘 쓸 수는 없죠. 사고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사고의 내용이 네, 뭔가에 따라서 그게 좀 대신 좀 이렇게 엄중할 때 쓰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은 기본권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돈을 쓰는 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돈을 뭐 너무 막 진짜 다 막 가진 걸 다 쓴다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일 매일 주는 걸로 바꾸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용돈은 몇 살까지 받아도 됩니까? 그건 뭐 부모님이 능력만 있다면 뭐 예. 50살까지 뭐 받아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 노영님도 네. 난 지금도 받았으면 좋겠네. 그럼 네. 또 근데 이제 문제는 몇 살까지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 능력이 되면 그 부모님이 용돈을 가끔 주시더라도 또 이게 자식도 드리는 이런 게 되느냐 아니냐지 뭐 몇 살이면 안 주고 안 받고 뭐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각박하지 않나. 그쵸.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니까 용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되게 철없는 질문을 드렸군요. 죄송하네요. 보통 집마다 이제 그 뭐 대학생이 기준인 집도 있고 취직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이 기준인 집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 사실 초등학교 아이를 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의 그러고 보니 진짜 아이 용돈 언제부터 줘야 돼? 라는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이들한테 신용카드 주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카드 한도를 굉장히 적게 하더라도 아 그게 보면 부모님들이 중학생 정도 되면 얘의 동선과 활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를 줘요. 체크카드든 뭐든. 근데 이 어른도 그렇지만 내 눈에서 실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걸 본, 그러니까 빠져나간 걸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맞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감각이 네. 없어져. 그래서 특히 초기에 경제 교육을 시킬 때 저는 정말 그 생각을 더 생각해요. 실물이 얼마나 없어지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예, 할 수 있게. 예. 네. 아, 그거 끝에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끝내? 한 그 40대 중반에 남편들에게 적당한 용돈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남편하기 나름이죠. 자, 그거는 네 중이 네. 재물이 못 깎는 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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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정말 폭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언급을 예. 세게 불러 세게 막 200만 원 말고. 아 저는 주부 팬이 많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